전역반 손 들어보세요. 전역반 학생들. 다 오셨네, 그래도. 네, 전역반 학생들. 자, 책은 이제 53페이지 표현들의 설명을 전체적인 설명까지는 했죠. 세부적인 설명이 이제 한 번 더 들어가야 되고 책을 보고 한번 훑어드려야 되는데요. 자, 이제 54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54. 책을 한 번 더 훑어드릴게요. 자, 표현 대리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죠. 그 중에서 표현 대리의 공통점 잘 알아두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볼 때는 126조의 표현 대리를 중심으로 공부해야 된다고 그랬죠. 예? 전체적인 공통점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개 정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표현 대리는 상대방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그래서 상대방이 표현 대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본인도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없고 또 법원에서 직권으로도 판단할 수 없다. 그렇죠? 그리고 표현 대리를 상대방이 주장하게 되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도 있고 표현 대리를 주장하지 않고 무권 대리를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표현 대리도 무권 대리의 일종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표현 대리를 주장하려면 무권 대리를 먼저 입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표현 대리하고 유권 대리하고 효과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구성 자체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유권 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 대리에 속하는 표현 대리에 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표현 대리가 성립해도 상대방은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도 있고 무권 대리를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표현 대리 성립하는 경우에 상대방도 철회도 할수 있어요. 또 최고도 할수 있죠. 그리고 상대방이 표현 대리를 주장하면서 최고를 하게 되면 본인은 추인만 해야지 추인 거절은 불가능한 거예요. 왜 불가능할까요?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지기 때문에 표현 대리도 무권 대리의 일종으로서 상대방이 표현 대리 성립했는데 어떡하실 거요? 라고 최고를 하게 되면 거기는 상대방이 표현 대리를 이미 주장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합리적으로 추인만 해야지 전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상황에서 추인 거절은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그렇다는 얘기야. 이론적으로.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무권 대리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최고하게 되면 본인은 추인만 해야지 추인 거절은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리고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상대방 보호는 충분하므로 상대방은 표현 대리를 주장하던가 자기에게 불리하면 철회를 해야지 표현 대리도 주장하지 않고 철회도 하지 않으면서 무권 대리인에게 135조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그렇죠? 요네개 정도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답으로 잘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 이제 개별적으로 하나씩 보면 125조의 표현 대리 같으면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 등장인물 세 사람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데 일단은 갑이 병에게 을을 대리인으로 지정했습니다라고 표시하고 을의 대리권의 범위는 어떤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고 그 대리권의 범위는 임대차다 아니면 매매다 아니면 사용대차다 이렇게 정해줬어요. 도장만 찍어주라고 했다 이렇게 정해줘서 통지했는데 여기다가 그 대리권을 수여해야 되는데 수여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대리권도 없는 자가 어떻게 알았는지 가서 갑을 대신해서 을이 왔습니다라고 표시를 하고 상대방은 이 통지를 받았기 때문에 을이 대리인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이 경우에 나중에 효과에 문제가 생기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은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판례는 또는 우리 생활 속에서 적용됐던 사례 같은 경우는 대리인이라고 하는 표시를 하지 않았지만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사용을 묵인 방조한 상태에서 법률 행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상대방 시각에서 봐서 대리권 수요 표시가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유명 콘도 회사에서 연락사무소 또는 총판대리점이라고 하는 명칭을 써서 특별 우대회원 모집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총판사무소도 아니면서 총판사무소라고 하는 명칭을 쓰고 있고 상대방은 그에 대해서 의문이 생겨서 본사에다가 전화를 해서 확인했는데 본사에서 그 사실을 알고도 묵인 방조해버렸다. 그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했답니다. 그럼 125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는 얘기죠. 실제 상황은 그래요. 실제 상황은 그렇고 현실적으로 대리권 수요 표시를 하고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는 일도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얘는 어떻게 알고 여기 갔겠냐고. 작두 타는 귀신도 아니고. 그렇죠? 작두 타는 사람 같으면 1년에 한 번씩만 타줘도 그 돈이 얼만데, 작두를.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는 거고, 이거 누가 입증하느냐라고 하는 게, 갑이 입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표현 대리는 상대방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스스로 입증할 필요는 없고 갑이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떤 분이 갑이 어떻게 병의 선의 무가시를 입증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요. 갑이 어떻게 얘 선의 무가시를 입증해. 갑이 입증한다는 얘기는 뭘 입증한다는 얘기예요? 악이 또는 과실이 있음을 입증한다는 얘기지. 여기도 또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어요? 네. 갑이 입증한다는 얘기는 상대방의 악이 또는 과실을 입증해서 책임을 면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말 그대로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기 때문에 임의 대리에만 성립하지 법정 대리에는 성립할 수가 없죠. 내용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6조의 표현 대리 같으면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요 정도 대리권밖에 수여하지 않았어요. 이걸 기본 대리권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대리인은 맞는데 가서 요만큼 법률 행위 했으면 유권 대리인데 생긴 것도 전혀 다른 이런 정도의 법률 행위를 대리인 자격으로 하는 거야.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리인 자격으로 법률 행위를 했고 상대방은 이 정도 대리권 가지고 이만한 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있는 거죠. 그렇게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믿고 있다. 이 정당한 이유에 관해서 우리 판례는 이걸 선의무과실이라고 얘기하죠. 선의무과실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시기는 대리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돼요. 이후의 사정은 일체 고려할 게 아닙니다. 그래서 표현 대리의 상대방은 대리행위 성립 당시의 상대방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선의무과실도 대리행위 성립 당시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후에 혹시 전득자가 있었다. 예를 기준으로 볼 건 아니고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도 계약 체결 당시에 위임장이나 등기 관련 서류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잔금 지급할 때 위임장 등을 확인했다. 이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기는 있을 때 계약 성립 당시에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126조의 표현 대리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다만 이 기본 대리권과 대리 행위 사이에는 동종일 필요도 없고 유사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공법상의 등기신청 대리권 가지고 사법상의 처분 행위를 했어도 이건 성립한다는 얘기인데요. 결론적으로 그런 건데 자, 이 네 가지 요건이 반드시 있어야 126조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거예요. 기본 대리권이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대리 행위 했어야 됩니다. 상대방은 정당한 이유가 대리 행위 성립 당시에 있었어야 되고 그건 선의 무과실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기본 대리권과 대리 행위 사이에는 동종일 필요도 없고 유사할 필요도 없다죠.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판례가 몇 개 얘기하고 있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기본 대리권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대리권이 다 기본 대리권이 되는데 딱 하나만 뺀다 그랬죠. 뭐요? 사실행위를 할 권한. 이것도 원래 사자의 권한도 기본 대리권이 된다라고 아직도 판례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사실행위만 빼버리는 거야. 사자의 권한은 다 사실행위만 할 권한인데 그 구체적으로 딱 사실행위를 할 권한을 기본 대리권으로 하여 표현 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아, 뭐 이유가 특별한 이유는 없어. 하여튼 이제 정관 예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판례 자체가 예, 전체의 표현 대리 중에서 예, 표현 대리가 성립할 때 저 기본 대리권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한이 다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증권회사하고 고객들하고 분쟁이 생기니까 증권회사에서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을 하니까 어떻게든지 봐줘야 되겠는데 거기서 거기 구체적으로 사자의 권한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사자가 지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그냥 하나만 빼놓은 거야. 사실 행위라고. 증권회사 객장에서 띠두르고 민원 안내하고 실적 제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도움을 서포트를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사실 행위를 할 권한만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증권회사 직원으로 믿고 펀드 매니저인 줄 알고 예, 모든 돈을 맡겼죠. 그래요. 일단은 잘생겼거든. 그래서 남자도 잘생긴 게 경쟁력인 거예요. 잘생기고 늘씬하게 생겨서 양복 입혀놓으니까 그냥 그 아주머니가 자기뿐만 아니라 옆집 아줌마까지 데려다가 그 옆집 아줌마는 또 자기 친구 또 데려다가 예, 그렇게 해서 세 가정이 망가진 상황인데 10억이 넘게 가지고 돈을 도망가 버렸다고 돈 가지고 그러니까 소송이 제기가 된 거예요. 니네 회사에서 고용한 사람이니까 또 증권회사 객장에 저 배치해서 업무를 이렇게 진행하던 사람이니까 회사에서 책임져라. 그래서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그 증권회사에서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한 3억 정도, 4억 정도를 들여서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을 하니까
또 이렇게 어떻게 한 거야? 사실행위만을 할 권한은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빼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정관예우라는 게 이런 데서 항상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켜요. 그리고 뻔뻔하죠. 예, 뻔뻔합니다. 굉장히 뻔뻔하게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언짢으면 변호사 하면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그죠. 그리고 대법관까지 올라가서 변호사 하면 되지 뭘. 기분 나쁘면 그죠. 예, 세상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등기 관련 서류를 소지하고 있을 때 등기 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소지자라는 거예요. 등기 서류 소지자가 갑하고 어떤 관계냐. 단순한 제3자다라고 할 때 단순한 제3자인 경우와 처인 경우 이렇게 나눴잖아요. 단순한 제3자인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지만 처인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인정하지 않았죠. 근데 처도 정당한 이유를 인정해준 사례가 두 개예요. 남편이 어디 들어가 있대요?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 그 다음에 해외에 장기 유학 중이에요. 남편이 해외에 장기 유학 중일 때 이런 거지. 이거하고 유사한 판례가 하나가 별거 중이면서 해외에 거주 중인 남편 소유의 국내 부동산을 처가 처분행위 했답니다. 거기는 여러 가지 전제가 깔려 있는 거야. 별거 중이면서 해외에 체류 중인 해외에 거주 중인 남편이다. 그러면 뭐요? 이혼을 하려고 준비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부부간에는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을 인정할 것이냐 문제가 되는데 그때 안 되는 거죠. 그 내막을 잘 보면 이혼을 준비하면서 남편이 해외에 나가 있는 이유는 뭐예요? 거기다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이혼 준비 중인 남편의 재산을 부인이 팔아치웠다. 엄청 지랄하는 거지. 그렇죠. 오죽 지랄하면 해외로 도망갔을 텐데 해외 도망갔다고 또 그걸 팔아치우는 그 성질하고는 그렇죠. 그 남편 걔는 지옥에서 벗어나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런 정도 성격이면 보통이 아니죠. 자, 이게 이제 126조의 표현대리인데 이것도 누가 입증해야 되냐. 이게 이제 입증 책임의 문제가 복잡하게 생기는데 우리 판례는 입증을 누가 한대요? 판례는 병이 스스로 정당한 이유를 입증해라 라고 하는데 다수설의 학자들은 여전히 누가 갑이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판례는 정당한 이유라고 하는 건 병의 머릿속에 가장 많이 존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수설의 학자들은 판례 주입으로 선의 무과실이라고 했으니까 예, 또 표현대리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니까 본인이 상대방에게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입증해야 된다라고 일관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게 이제 126조 표현대리인데 이거는 임의대리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임의대리, 법정대리 다 적용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하나가 129조의 표현대리잖아요. 129조의 표현대리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거든요. 그래서 갑을 병 이렇게 있는데 처음에 있던 대리권이 소멸한 상태에서 가서 갑을 대신해서 을이 왔습니다 라고 했고 상대방은 선이면서 무과실일 때 이때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거고 그럼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법정대리, 임의대리 다 적용이 된다. 임의대리 다 적용이 되고 선의 무과실은 누가 입증하느냐? 갑이 입증한다라고 하는 거죠. 갑이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을 입증해요?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요? 그래요. 이런 거 와서 질문하면 그냥 안 놔둘 거예요. 이제. 그죠? 자, 붙습니다. 여기. 뭐 보통 보면은 제 동기들도 이렇게 그 같이 이제 법대 나오고 사법시험 공부도 많이 했는데 금융권에 가서 이렇게 별로 이제 이쪽으로 일 많이 안 하고 일반 사무만 이렇게 보는 애들이 있었는데 걔네들은 미성년의 연령이 19세로 낮춰진 거를 모르는 경우도 있었어요. 3년 전에 바뀌었는데 2년 전에도 우리 아는 아직 이제 우리 나이 20세니까 이제 만 19세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 성년이라고 얘기했더니 언제 바뀌었어?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걔는 지 아들이 성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 법정대리권이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법정대리인으로 권리 행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법정대리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걸요. 아마 자녀가 성년이 됐어도 자녀를 대신해서 쫓아다니고 그러는 어머니들 있으시죠. 아들을 그냥 마마스보이 만드는 거지.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해야지 않고 그냥 엄마 아버지가 계속 다 해주는 분들. 그렇죠. 여기 그래요. 여기 저쪽에 계신 젊은 혈기들 세 분 다 일 다 누가 해줘요? 스스로 다 알아서 해? 진짜? 그 뒤에도?
아직도 부모님 해주는 거 많죠. 그래, 그렇다니까. 그래, 우리 부모들이 아직도 해요, 실제로. 근데 이게 한국만 그러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서양 쪽으로 가면은 상류 사회로 갈수록 오히려 부모님의 간섭이 훨씬 더 심해요.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가 TV에서 보는 그런 것들, 이거 이혼도 막 함부로 하고 이러는 것들은 상류 사회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걔네들은요. 그리고 굉장히 수치로 알아요. 그 이혼하고 그러는 걸. 그냥 우리 어서 더러운 것들은 빨리빨리 배워가지고, 그죠? 참 이상한데, 이상한 문화는 빨리빨리 들어오는데, 어쨌든 그래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이미 대리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수금 사원인데 해고했다고. 그럼 있던 대리권이 소멸했으면 사원증도 뺏어야 되고, 반납받아야 되고, 입금증이나 세금계산서 같은 거 다 반납받아야 되는데, 이거 반납받지 않고 있는 동안에 기존에 거래하던 거래처에 가서 수금해버린 거예요, 얘가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그리고 들어가면 상대방이 뭐라 그래. 벌써 한 달 됐어? 그거 참 수금 날짜 일찍 돌아오네. 그러면서 계산서 끊어, 입금증 끊어 그러고 써주잖아요. 써줬는데 그 다음날 여기서 왜 돈 안 보내시냐고 얘기하면 갑이 뭐라, 병이 뭐라 그래요. 어저께 수금 사고 나서 줬는데 이렇게 될 거 아니냐고. 그럼 회사에서 걔 잘렸는데 그럼 뭐라 그래요. 그건 일찍 통지해 주든가 아니면 이런 거 뺐든가 관련 서류를. 그래서 여기는 그런 경우에 주로 나타나고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고 입증 책임 정도가 나오면 나올 거고 이미 대리 법정 대리 다 나온다. 다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오히려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는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 이거 가지고 주로 많이 나와요. 이거는. 왜? 낼 게 없으니까. 복대리인의 행위 125조, 126조, 129조 다 성립하거든요. 근데 복대리인의 행위로 표현 대리가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거 물어볼 때 이거 갖고 주로 물어봐요. 왜 그런다고요? 낼 게 없어서 그래. 낼 게 없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그리고 129조의 표현 대리 대리권 소멸하기 전에 있던 그 대리권을 초과했다는 거야. 소멸하기 전에 기존의 대리권을 초과해서 대리행위했으면 그때는 126조가 성립하는 거예요. 125조도 저기 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라고 범위는 여기까지입니다라고 정해진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126조의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대리권이 다 126조의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딱 하나만 뺀다 그랬죠. 사실행위를 할 권한. 이걸 기본 대리권으로 하여 표현 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사자의 권한만 가지고도 상대방이 대리인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증표를 가지고 있으면 위임장 들고 있으면 126조 성립하는 거야.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래서요. 자, 54페이지에 보니까 125조부터 성립 요건 대리권 수요 표시했어야 된다. 그 방식은 분류식 행위니까 특별히 정해놓은 건 없고요. 또 반드시 거기 디귿은 중요합니다. 대리권 대리인이라고 하는 말이나 문자를 사용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일정한 직함, 명칭, 상호 등의 사용을 승인 또는 묵락한 경우에도 수요 표시로 본다. 그래서 대형 콘도 회사에서 호텔 시설 이용, 우대 회원 모집 계약 이거 우리 기본서에서 봤던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연결하셔서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표시된 범위 내에 행위를 했어야 되는데 그 범위를 넘으면 126조로 간다는 얘기고 대리권 수요 표시 상대방과 범죄 행위했어야 되는데 이 방식은 직접 통지해도 되고 신문 광고 등을 통해서 통지해도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 직접 통지받은 상대방이 125조의 상대방이 되는 거고 신문 광고 등을 통해서 통지한 경우에는 신문 광고를 본 사람이 다 상대방이 될 수 있는데 그때 을이 누구 찾아갔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인데 본인이 입증해야 되죠. 본인이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된다. 적용 범위는 법정 대리에는 적용 없고 임의 대리에만 적용하겠다라고 얘기하고요. 55페이지 보면은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잖아요. 성립 요건에 기본 대리권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대리권 없는 자가 서류 등을 위조해서 대리 행위한 경우에는 기본 대리권이 없었기 때문에 126조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또 대리권이 있는 자가 대리 행위를 하지 않고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여기구나. 대리권이 있는 자가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하고 자기가 처분 권리자로서 을 내 거 처분합니다. 그런 경우에도 대리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126조는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대리인이 기본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대리 행위를 했을 것 그렇습니다. 대리 행위가 있어야 된다. 지금 금방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동종이거나 유사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공법상 대리권 가지고 사법상의 처분 행위를 했어도 성립하는 것이고요. 또 125조와 129조의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126조는 성립할 수 있죠. 그 권한을 넘게 되면요.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선의 무과실, 정당한 이유는 선의 무과실로 파악하고 있고요. 대리행위 성립 당시, 무권대리행위 당시를 기초로 판단해야지 이후의 사정은 고려할 것이 아니다. 이거 판례가 나온 뭐라 그랬어요? 계약 성립할 때는 대리권이라든지 위임장이라든지 등기관련 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언제 확인했다고요? 잔금 지급할 때 확인했다. 그러면 126조 표현대리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그 상대방은 누구만 얘기하는 거야? 직접 상대방만 얘기하는 거지 전득자는 포함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리고요. 입증 책임, 그래요. 입증 책임. 상대방이 입증해야 된다. 그 상대방이 입증해야 되는데, 다수설은 본인이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에 관한 입증 책임이 있다고 본다. 그러니까 판례하고 다수설이 입증 책임이 또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낼 게 굉장히 많은 거고, 이 한국 사람 체질에 딱 맞는 거예요. 한국 사람 체질에 딱 맞아요. 제가 요즘에 뭐 이렇게 하나 쓰고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일제가 1910년부터 1918년까지 한국의 토지조사 사업을 하면서 토지 이제 수탈 정책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토지의 등기제도 이걸 조금 제가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좀 재밌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럼 나중에 제가 기회 있으면 한번 말씀드릴 텐데 뭐 진도가 조금 딸려갖고 지금 얘기 못하겠네. 진도가 조금 안 딸리면 그냥 바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하여튼 우리 한국 사람의 체질에 보면은 이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1910년부터 1918년 3.1운동이 있기 전까지잖아요. 그때까지가 이제 일본 애들이 헌병 통치 시대라 그래. 1910년 한일 합방이 되고 난 다음에 무력으로 군인이 헌병이라고 하는 군인은 뭐예요? 민정경찰이거든요. 밀리터리 폴리스거든요. 그러니까 군인도 통제하면서 민간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특별한 상황에. 전시나 이런 때는 계엄이 선포되면 군인들이 사회를 통제해버리죠. 그때 헌병 역할을 하는 거거든. 근데 계엄도 아닌데 그놈들이 헌병을 한국에 파괴했는데 그때 그 헌병이 일본 헌병은 몇 명 없었던 거예요. 다 뭐예요? 75% 이상이 조선인인 거야. 이 조선인 헌병이 그렇게 이제 악랄하게 완장 채워주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완장 채워주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보면은 참 그래요. 그리고 1930년도 이후부터는 경찰 통치 시대가 이제 오잖아요. 그때 이제 경찰이 순사라고 해서 옛날에 그 헌병은 뭐야 노란 옷 입고 이렇게 모자 이렇게 쓰고서 팔에다가 헌병 이거 빨간색으로 둘렀는데 순사는 어떡하죠? 옛날에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 교복 입고 까만색 제복 입고 칼 차잖아요. 헌병은 칼하고 총을 같이 차고 있고. 그리고 그 통치가 이제 그렇게 통치 시대가 왔었는데 그때 이제 토지조사 사업하고 동양척식회사에서 소유권이 이전이 돼서 그 소유권이 일본인들에게 이렇게 넘어가고 일본인들에게 뭐 한 20% 정도 넘어가고 나머지 80%는 누구에게 줬냐면 친일파들에게 준 거야. 그때 토지가 전부 다 이제 뺏어서 국가에서 몰수해가지고 그 못된 짓을 할 때 그거 요즘에 제가 공부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아 그때 그 헌병들도 전부 다 80% 가까이가 70몇 프로 이상이 조선인이었다. 그 다음에 경찰 통치 시대에도 70% 정도의 경찰은 일본 순사는 다 한국인이었다. 조선인이었다. 이런 걸 이렇게 보면 이게 126조가 한국에서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구나. 우리 체질에 딱 맞는 표현들이죠. 우리 옷에 딱 맞아. 우리 옷이야 그냥 이게.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임의 대리 법정 대리도 다 적용이 된다. 그 다음에 부부 일방이 정당한 대리권 없이 타방을 대리하여 재산권을 처분한다든지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와 같이 부부 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법률행위한 경우에도 126조를 적용할 수는 있다. 자, 그 다음에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다. 그래요. 제가 뭐라 그랬어? 표현대리는 복대리로 인해서도 모든 표현대리가 다 성립한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주로 나오는 건 여기서 물어본다고 그랬잖아요. 왜 여기서 물어본다고? 낼 게 없어서 그럼 물어보는 거야 여기서. 실제 그래요. 여기도 표현들이 성립하고 표현들이 성립하고 다 성립하는데 저게 할 얘기가 많잖아. 특히 여기 할 얘기 되게 많잖아요. 근데 여기 할 얘기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제 복대리 그 다음에 126조의 표현대리도 적용이 된다. 이걸로 내는 거예요. 자 그럼 넘겨보시면요.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 했어야 된다. 과거에 대리권이 있었어야 된다.
그리고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다. 그리고 대리인이 권한 내에 행위를 했어야지 권한을 초과하게 되면 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 너무 간단하잖아요. 법정 대리, 임의 대리 모두 적용된다. 그렇죠. 그리고 끝났고 나머지는 표현대리의 효과라고 해서 공통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엄청 중요한 거죠. 표현대리가 시험에 나오면 어떤 식으로든지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 표현대리의 효과가. 그리고 답으로 들어갈 확률도 이게 80% 이상입니다. 표현대리 쪽에서. 그래서 모두 상대방만이 주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표현대리의 효과는 본인에게 전적으로 귀속이 된다. 그래서 2번 보셔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어도 과실상계를 적용할 수는 없다. 또 표현대리의 상대방은 표현대리 행위에 직접 상대방만을 의미하고 전득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리 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기본적으로 무권대리에 해당하죠. 그래서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본인에게는 추인권이, 상대방에게는 철회권, 최고권이 있지 추인 거절권은 없잖아요. 추인 거절권은 상대방의 표현대리 주장해버리면 전적으로 책임지기 때문에 추인 거절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135조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요. 오른쪽에 보면 복인권 없는 자가 선임한 복대리인의 행위와 표현대리 다 적용한다죠? 거기는 거기 1번, 2번 복잡한 거 볼 필요 없어. 무조건 다 복대리인의 행위에 의해서도 125, 126, 129조의 표현대리가 모두 적용이 된다. 결론이 그거예요. 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판례도 거기 2번 판례 한번 보시면요. 뭐 복인권 없는 자가 복대리인 선임한 경우에도 저 126조 성립한다고 얘기했고, 두 번째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 사이에 대리행위 하도록 한 경우에도 적용된다죠. 그 판례 때문에 자꾸 물어보면 여기서 물어보는 거예요.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 그거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거기 이제 판례 중에서 5번에 있는 판례 한번 볼게요. 사수를 써서, 사수리 뭐야? 속임수. 속임수를 써서 대리행위 표시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했답니다. 자, 사수를 써서 대리인인데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대리행위했대요. 법률행위했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대리행위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자기가 처분 권리자로 행세했다 그런 얘기죠. 대리행위하지 않았으면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는 거죠. 본인이 책임지지 않는 겁니다. 자, 넘겨보실게요. 다음 페이지 보면은 그 핵심 지문 오답 유형이 있는데, 이게 이제 핵심 지문 오답 유형이 질문이 많이 와야 되는데 참 재미있게도 여기 질문하시는 분 몇 분 계십니다. 여기는 그래서 딴 데보단 조금 많은 편이요. 딴 데보다는 한두 명 많은 편이지 뭐 그래봐야.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질문하시는 분이 조금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거 질문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질문이 많이 안 들어오죠.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 아시는 거죠? 질문할 게 없는 거죠? 아니 무슨 말을 해봐요. 물어보면 말을 해야지. 어째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죠? 다 아니까 질문 안 하죠. 질문하시는 분들 몇 분이 계시긴 해요. 근데 참 재미있습니다. 어쨌든 다음부터는 제가 이게 배운 부분 있잖아요. 이걸 한 사람씩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한 사람씩 여기 액저 오답 유형 나와 있는 거 있잖아. X 나와 있는 거. 요거 가지고 아나 모르나 직접 물어볼 겁니다. 한 사람씩. 요 줄에 뒤에서 세 번째 줄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러면서 물어볼 거예요. 모르는 걸 질문해야 되는데 모르는 걸 그냥 넘어가면 공부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좋습니다. 그리고 질문도 이상해요. 내가 여기 서 있어도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 내가 저기 앉아 있어도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같이 막 서로 사경을 헤매고 있죠. 옆에서 설명하는 거 보면은 어쨌든 꼬리는 하더라고. 근데 막 엄청 돌아서 이렇게 가긴 하는데 그래도 기특하긴 하죠. 꼬리는까진 가니까. 그래도 어쨌든 나한테 물어보면 금방일 텐데 참 그것도 성격이 이해하지 못하는 성격들이죠. 네. 자, 좋습니다. 좀 뭐 어떻게 하든 공부하는 건 좋은데요. 이번에 이제 59페이지 한번 볼게요. 무효 취소입니다. 법률행위가 무효다, 취소다라고 얘기하려면
성립해 있어야 되죠. 예. 성립한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이 됐으면 그걸 무효라고 해요. 근데 성립해서 효력이 잘 발생하고 있다가 취소권자가 취소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법률효과가 소급해서 소멸한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효, 취소. 둘 다 성립했어야 됩니다. 성립한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으면 무효인 법률행위라 하고 성립해서 효력이 발생하다가 취소권자가 취소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법률행위 성립 당시로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다. 그냥 무효 취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도 그 원인에 따라서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 상대적 취소 이렇게 나누어져요. 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말, 상대적이라고 하는 말의 개념 자체는 무효든 취소든 똑같습니다. 절대적, 상대적의 개념은요. 일단은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고 언제나 주장할 수 있는 법률행위예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주장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경과됐다고 해서 법률 효과 달라지는 거 없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 무효는요. 무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제3자라고 부르잖아요. 제3자에게도 무효니까 돌려놔라. 즉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면 절대적 무효라고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이 악의인 경우에는 무효 주장할 수 있지만 선의인 경우에는 무효를 주장해서 돌려달라고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대적 무효라고 얘기를 하죠. 취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취소는 유효인 법률행위를 취소하게 되면 무효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이런 유효를 유동적 유효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나 이렇게 유효인 법률관계를 무효인 법률관계로 만들려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법에서 취소권자가 누구다라고 해서 취소권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취소권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해야 되는데 이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하고 뭐라 그래? 추삼 한십 이내에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상대적 무효, 상대적 취소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느냐? 우리 비통착사강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비통착사강. 얘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무효고 비진의 표시는 원래 유효인데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무효가 되잖아요. 선의의 제3자와 관계에서 선의의 제3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하는 보호 규정이 다 있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되는 것이지 제3자 보호 규정 없으면 제3자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무조건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구분해야 될 건 비통착사강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먼저 구분하고요. 전체 무효하고 취소를 구분할 때 취소 사유는 뭐밖에 없다? 재착사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통착사강을 구분하는 건 절대적이냐 상대적이냐 구분하는 거고 재착사강을 구분하는 건 무효와 취소를 구분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입으로 나불대지 않은 거 언급하지 않은 건 다 뭐죠? 절대적 무효겠죠. 그것도 그냥 편의상 우린 뭐라고 암기해버렸어요? 강의원 그렇죠. 확 이거는 백삼백사죠. 강의원 확 백삼백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요. 네, 강행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원시적 불능 사유가 있는 법률행위, 목적을 확정할 수 없는 법률행위, 103조 위반, 104조 위반. 저건 절대적 무효입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비진의 표시의 무효, 통정호의 표시,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 비진의 표시나 통정호의 표시가 무효가 되면 상대적 무효죠.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도 취소가 되면 상대적 취소적 뭐죠? 상대적 무효가 됩니다. 효과는 똑같아요. 무효는 처음부터 무효니까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미 이행됐으면 그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되죠. 예, 저기서 중요한 건 부당이득의 반환의 범위가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지만 저기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게 중요한 거고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급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거든요. 근데 이미 이행된 부분은 부당이득으로서 돌려줘야 되겠죠. 저기도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반환해 보면 선의는 현존이 악의 경우는 모든 손해인데 저기서 좀 특이한 건 반사회적 행위로서 취소는 없잖아요. 들은 적 있어요? 반사회적 행위로서 취소? 그런 거 없잖아. 그런 거 없으니까 저기는 제한 능력자가 취소했을 때는 언제나
현존 이익만 돌려준다.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무효부터 먼저 보고 나중에 취소를 봐야 되는데 무효에서 우리가 볼 거는 네 가지예요. 네 가지 정도 보셔야 되는데 먼저 137조의 일부 무효의 법리예요.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면 그 전부를 무효로 하되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이 될 때 나머지 부분은 무효로 하지 않는다. 원칙이 전부 무효죠. 예외적으로 일부 무효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부 취소 일부 불능에도 그대로 전용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법률행위 일부에만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전부 취소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만 취소할 수도 있다. 일부 불능에도 그대로 적용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거 하나 하고 사례로 나오면 이거죠.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매매했다라고 하는 거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이 각각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이 되거든요. 근데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 있는 토지니까 토지에 대한 거래는 허가받기 전까지는 무효상태고 건물은 무효는 아니잖아요. 건물은 허가받을 필요가 없죠. 그럼 매수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토지에 대한 거래는 아직 무효지만 건물에 대한 거래는 유효고 건물만의 소유권 이전 등기도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건물만의 별도의 등기부도 갖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수인 입장에서는 건물만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 해달라고 했던 거고 매도인 입장에서는 건물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줬다가 나중에 토지거래 허가가 불허가로 확정이 돼버리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기타 처분행위로 달라지기 때문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죠. 그럼 토지 소유자는 땅을 가진 게 아니고 뭘 가진 거죠? 똥을 가진 게 된다라고 하는 거야. 아침부터 똥 얘기해서 기분 좋죠? 복권 사시면 되는 거야. 하다가 LOTTO 일주일간의 희망이죠. 그래요. 그 LOTTO 그랬어요. 지난주에 제가 같이 세차하러 갔다가 LOTTO 토요일 날 오전에 샀어요. 사가지고 같이 사면서 5,000원 남았길래 로또 하나 주세요. 그래서 샀더니 옆에서 이가 되지도 않을 거 뭐 하려고 사냐고 그래서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안 되면 대가리 5분이다. 그래서 네. 그랬죠. 숫자 하나도 안 맞았어요. 하나도 안 맞았어. 하나도. 한 개도. 저는 그게 안 맞더라고 이상하게.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요행을 바라지 말고 그냥 피와 땀과 뼈국물 내서 열심히 일만 하라고 아마 돼 있나 봐. 팔자가. 아, 참 좋습니다. 여기 여기. 그러니까 매도인 입장에서는 이게 현재 토지만 토지가 무효 상태에서 건물만이라도 거래했을 것이라고 하는 가상적 가정적 의사는 일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판례도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야. 일부가 무효면 전부 무효로 봐서 토지에 대한 거래 허가가 있어서 토지도 유효로 확정되고 난 다음에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이전하는 것이 옳다라고 우리 판시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138조는 무효행위의 전환이거든요. 무효인 법률행위가 하나가 있어요. A라고 하는 행위 이거 자체는 무효거든요. 무효인데 이거 자체는 무효지만 내부를 잘 들여다보니까 내부에 B라고 하는 행위를 했으면 아마 유효가 됐을 가능성이 있고 이게 표의자가 미리 알았다라면 A로 하지 않고 B로 하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상적 가정적 의사가 인정이 되면은 그러면 그냥 지우고 B로 써야 되는 게 맞지만 지우지 말고 그대로 놔두고 효력을 이렇게 부여하자. 이걸 뭐라고 부르는 거야? 이게 전환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법률행위 종류에 따라서 무효인 요식행위를 유효인 요식행위로 전환은 가능해요. 또 무효인 요식행위를 유효인 불요식행위로 전환도 가능하고 불요식에서 불요식으로의 전환도 가능한데 불요식에서 요식으로의 전환만 안 된다. 요거 하나 하고 판례 4개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판례 4개는 뭐가 있었어요? 시잘데기 없는 거 다 나와. 이거 판례 하나 하고 거바이시 판례 하나 있죠. 예? 그래서 신분행위에도 이건 둘 다 신분행위잖아요. 신분행위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상속의 포기 있잖아요. 단독행위로서 상속의 포기도 협의분할의 유효로 전환을 인정했다. 이게 뭐야? 0% 0% 100%죠? 0% 0% 100% 협의분할의 유효로 써먹었다. 삼형제 사건 아시죠? 네, 큰형 작은형 지금 대가리 받고 있죠? 아침마다 받고 있습니다. 꾸준히 매일 받고 있어요. 요거하고 104조로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그 전환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 네 개 알고 계셔야 됩니다. 판례는요. 불요식에서 요식으로의 전환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하나 하고
판례 네 개 뭐였었어 이거? 거바이시 이거 하고 시잘뜨기 없는 거 다 나와 이거 하고 0% 0% 100% 그다음에 104조 아시겠죠?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그 전환을 인정했다. 이거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139조가 뭐야? 무효 행위의 추인이잖아요. 무효인 법률 행위는 추인한다고 해서 유효로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무효인 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 행위를 다시 한 것으로 본다. 항상 관념은 그때부터라고 하는 관념을 집어넣어서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가끔가다 시험에 소급하여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래요. 그래서 이게 사례로 나오면 뭘로 나온다 그래서 108조. 108조 통정어의 표시 가장 매매로 나와요. 갑하고 을이 자기 소유 부동산을 가짜로 매매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매매해서 매매했으니까 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줬다. 그래도 얘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둘 사이에는 대금도 지급할 필요 없고 또 대금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어요. 그냥 무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얘가 대금을 청구합니다. 그랬더니 얘가 대금을 지급했다 그런 얘기죠. 그럼 지금까지는 갑이 소유 등기가 누구로 되어 있느냐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느냐 이게 따지지 않고 진정 권리자 실체 권리자는 갑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무효 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이때 새로운 매매 계약을 다시 한 것으로 봐서 이 이후부터는 소유자가 누가 된다는 얘기죠? 을이 된다. 즉 소급표는 없다는 얘기예요. 비소급적으로 예, 유효인 예, 비소급적으로 새로운 법률 행위 다시 한 것으로 되는데 이게 예외적으로 소급표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소급표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소급표는 채권적 소급표는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고 난 이후에 임차인 A가 있었는데 임차인이 매월 차임을 을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을 통장으로. 그럼 을 통장에 지금 차임이 남아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걸 을이 남아있는 차임은 그냥 내가 쓸게 라고 얘기를 하면 갑이 그래라 할 수 있죠. 그 대신 갑이 그러면 지금까지 네 이름으로 되고 난 다음에 부과된 각종 공과금이나 세금은 네가 내라. 그래 좋다라고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채권적 소급표 정도는 정할 수 있고 또 하나 우리 판례나 채권적 소급표뿐만 아니라 물권적 소급표도 우리 무권 대리 행위를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유효인 대리 행위가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소급표 물권적 소급표를 인정한다고 얘기했고 이 똑같은 내용이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를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무권 대리 추인과 똑같은 효과를 부여하겠다라고 우리 판례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민법의 물권적 소급표를 인정한 건 무권 대리 쪽에 있는 것이고 판례가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를 본인이 추인하면 무권 대리와 똑같이 취급해서 소급해서 유효인 법률관계로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요거예요. 그래서 무효 행위 추인이까지 여기요. 이게 이제 우리 민법에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유동적 무효와 관련된 판례인으로서 판례이론으로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게 나오거든요. 자, 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계약은요 세 단계로 나눠야 돼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전에 당사자 쌍방이 서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토지거래에 관한 허가를 얻고 난 다음에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그 법의 취지가 토지에 대한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계약을 먼저 체결했고 나중에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하는 것도 허용하겠다는 거야. 이게 토지에 대한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그 목적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범위라고 한다면 나중에 허가 신청도 허용하겠다. 처음에는 이걸 일체 허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토지에 대한 거래 계약은 체결된 거죠. 하지만 허가 받기 전까지는 아직은 뭐예요? 무효잖아. 무효인데 나중에 유효로 확정될 수 있는 무효잖아요. 이런 무효를 우리 무슨 무효라고 배웠어요? 유동적 무효다. 그럼 이 무효가 유효로 확정이 되려면 나중에 허가를 받게 되면은 유효로 확정이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때는 소급표까지 인정해줘 버립니다.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가 됐다든지 기간이 만료됐는데 재지정되지 않았다. 이때도 그냥 유효로 확정돼 버리죠. 여기 뭐 소급표 정도는 여기서 인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효로 확정되는 경우도 있었죠. 무효로 확정되는 건 조금 이따가 정리를 하는데요. 먼저 계약은 체결됐다. 그런데 원래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허가를 받았어야 되는데 허가 없이 계약을 먼저 체결했으니까 우리 판례가 인정한 취지에 따라서 계약 체결 전 단계에 의무가 하나 생겨요. 그걸 뭐라 그래요?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협력할 협력 의무가 하나 생긴다 그런 얘기죠.
이 협력 의무도 일종의 법적 의무예요. 계약 당사자이기 때문에 생기는 법적 의무인데 이걸 이행하지 않는 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행하지 않으면 이로 인해서 손해가 생겼다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손해를 입증하고 또 복잡하니까 처음부터 야 토지거래 허가 절차 위반해서 손해가 생기면 손해배상 5천만 원 하기로 하자라고 약정할 수도 있거든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손해배상 예정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손해배상을 얼마 하기로 미리 정해놓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계약 자체는 해제가 안 되는 거야. 이건 계약상 의무가 아니라 계약 체결 전 단계 법정 의무이기 때문에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럼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말 안 듣고 뺀질거리면 소송을 통해서 청구할 수는 있다는 얘기잖아요. 소구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또 이제 갑이 엉뚱한 짓을 합니다. 아 이거 괜히 팔았다라고 후회가 되면 이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협력하지 않고 뺀질거리면서 다른 사람하고 다시 토지에 대한 교섭을 하게 되면 매수인 입장에서 여기 지금 딴짓하려고 허가 절차 협력 안 하는구나. 그럼 그때 토지거래 허가 절차 협력 청구권 있잖아요. 이 협력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해서 해당 토지의 처분 금지 가처분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행위도 할 수 있다? 보전 행위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여기 이제 다섯 개 정도 여기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계약은 성립했지만 계약상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즉 무효니까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일체의 의무는 뭐라고 정했든 관계없이 무조건 무효입니다. 아직은 무효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중도금을 먼저 받거나 잔금을 먼저 받고 토지거래 허가 절차 협력하기로 했다 그랬어도 그것도 무효죠. 그러니까 채무불이행도 아예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행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채무불이행도 성립하지 않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도 없고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뭐든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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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돼요. 아무것도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데 다만 이 계약도 토지거래에 관한 계약이 특별 효력 발생 요건으로서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얻어라라고 하는 특별 효력 발생 요건이 하나 더 붙어 있을 뿐이지 일반적인 거래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래 계약에 적용되는 일반 이론은 여기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혹시 이거 체결하면서 계약금 계약을 체결했대요. 계약금 계약을 체결했으면 이 계약금 계약은 무조건 유효거든요. 그러니까 계약금으로서 효력이 다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계약금 계약을 체결했으면 계약금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토지거래 계약이 현재 무효 상태라고 해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거지. 계약금 계약은 토지거래 계약과 완전히 독립된 계약이죠. 다만 토지거래 계약이 종된 계약이기 때문에 토지거래 계약이 무효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계약금 자체는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럼 계약금 자체가 효력이 있으니까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것이고 계약금 자체가 효력이 있으면은 반대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은 해약금이잖아요. 그래서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여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약금 해약금으로서 해제할 수 있다. 여러분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해서 계약을 해제하려면 언제까지 하는가요? 당사자 중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고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계약금 계약이 체결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해제할 수 있는 시점이 토지거래 허가 받기 전까지만 가능하냐 아니면 토지거래 허가 받고 난 다음에도 가능하냐 언제까지일까요? 토지거래 그러니까 빨리 정확하게 의사결정을 안 하고 꼭 맨날 그렇게 토지거래 허가 받기 전까지만 가능해요. 토지거래 허가 받고 난 다음에도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뭘 도대체 물어보면 그렇죠. 그래요. 금방 제가 앞에서 힌트를 준 게 계약금 계약을 체결하면 당사자 중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고 한다면 배액을 상환하고 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계약이 체결이 됐고 관할감청에 허가가 있었다고 해서 그 누구라도 이행에 착수한 건 아니잖아요. 특별 효력 발생 요건이 하나 발생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행하기 전이면 배액을 상환하고 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허가를 받고 난 상태다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중 그 누구라도 이행에 착수한 바가 없다면 계약금을 해약금을 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이 계약이 103조를 위반한 계약이었대요. 아니면
백사조를 위반했다. 이거는 허가를 받든 안 받든 이거 자체로 무효잖아요. 또 이게 107조 내지 110조에 해당해서 비통착사강에 해당해서 예, 무효 또는 취소가 됐다. 그럼 허가와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무효가 돼버리죠. 또 이게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토지거래 허가 절차 협력 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토지거래 허가 절차 협력 거절을 한 사람이 해버리면 또는 쌍방이 모두 거절해버리면 허가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이건 허가 못 받으면 무조건 무효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효로 확정이 되는 것이고요. 이 토지거래 계약이 정지조건부 계약이었는데 정지조건에 불성취가 확정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럼 이것도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정지조건의 불성취가 확정이 되면 이건 무효 확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허가 절차 협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효로 확정이 됐으니까. 그럼 이제 무효로 확정되는 거 여기서 보시자고요. 무효로 확정되는 건 일단은 허가에 배제 내지는 허가에 잠탈 목적의 계약이 있었다. 허가 배제 내지는 잠탈 목적의 계약은 두 개 정도로 나눠서 보시면 돼요. 허가 배제 목적의 계약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중간 생략 등기가 있었다. 이건 허가에 배제 내지는 잠탈 목적의 계약인 것이고요. 또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가 자기 이름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이름으로 허가를 받았다. 이 명의신탁했었다는 얘기잖아요. 이것도 허가에 배제 내지는 잠탈 목적의 계약이기 때문에 무효로 확정되고 처벌까지 합니다. 그래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거래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태료인가요? 벌금인가요? 벌금이구나. 그렇죠. 벌금도 부과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불허가 처분이 있었다는 거죠. 이제 불허가도 두 개로 나눠서 봐야 돼요. 토지에 대한 투기적 거래가 의심이 된다라고 해서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무효로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당사자 중 일방이 불허가를 유도할 목적으로 불성실한 허가 신청서 작성으로 인해서 불허가가 있었다. 그럼 그거는 서류 보완을 요구하면서 불허가가 있겠죠. 그때는 다시 서류 보완해서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고 보는 거고요. 나머지 하나는 뭐죠? 적이죠. 적이가 뭐야? 여기 이거. 적이 있는 거. 이걸로 무효가 확정이 되면 그냥 무효가 확정이 된다. 아시겠죠? 자, 이 정도 알면 아마 중개사법에서도 공부하시는 거에 한 개 내지는 두 개는 맞을 거예요. 중개사법에서 이거 몇 개 나온다 그래요? 두세 문제 나온다고 얘기하죠. 중개사법에서 두세 문제 정도 나올 거예요. 배웠어 안 배웠어 거기서? 아마 중개사법 선생님이 민법에서 배우시면 그때 하겠다라고 밀어놨을 텐데 요번 과정에서 아마 할 겁니다. 근데 민법에서는 지금 한 두세 번째 하고 있죠. 하고 있으니까 요거야. 요거 이제 아마 중개사법에서도 여기서 분명히 한 문제 이상은 걸려요. 아시겠죠? 요거 이렇게 하고 요건 프린터도 나눠준 것 같은데 안 나눠줬어요? 그럼 이제 문제풀이 할 때는 제가 프린터 나눠드릴게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59페이지 한번 보시면 무효 취소가 나오죠. 네, 무효하고 취소인데 기본적으로 성립 당시부터 효력이 없다. 일단 유효인데 유효한 행위를 행위시로 소급해서 무효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어요. 언제나 주장할 수 있지만 이제 취소는 취소권자만이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 소멸한다죠. 추삼 한시 이내에 소멸한다. 자, 추인은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 다시 한게 되지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하게 되면 유효로 확정되고 다시 취소할 수 없게 돼버리죠. 자, 넘겨보시고요. 무효의 원인과 종류에 보면 자, 강의원 확 백삼백사가 쭉 해서 절대적 무효로 나오죠. 비진의 표시의 무효와 허위 표시의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으나 이미 이행된 부분은 부당이득으로서 상대방에게 반환하고 그 반환의 범위는 선의냐 악의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데 선의의 경우에는 현존이익, 악의의 경우에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데 하나 빠진 게 뭐가 있어요?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아예 거절이 된다죠. 그래서 밑에다가 103조 내지 104조는 부반청 금지, 그렇죠? 자, 조금 쉬었다가 우리 137조부터 할게요. 칠판은 지우지 마세요.